한국, 일본, 심지어 베트남과 태국의 10대까지 모두 휘어잡은 국산 앱이 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교육앱 부문 1위. 이 앱의 이름은 퀀다입니다. 근데 잠깐만, 여기서 퀀다가 뭐야? 라고 묻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높은 확률로 그분은 10대가 아닐 겁니다. 퀀다는 문제를 풀어주는 앱이에요. 어떤 문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면 AI 기술로 정답과 해설을 알려준대요. 나 때는 말이야 네이버 지식인이 짱이었는데 그때는 휴대폰 카메라가 어딨어. 그냥 그림판에다가 그림 그려갖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수학을 포기했다니까. 어쨌든 저도 한번 해볼게요. 사진을 찍고 잠시만 기다리면 오, 정답과 해설이 나옵니다. 간단한 문제뿐만 아니라 꽤나 복잡한 도형이나 긴 문장도 인식해서 답을 알려줘요. 수학이 주력이긴 하지만 영어나 사탐, 과탐 문제도 비교적 잘 인식해서 답을 제공하더라고요. 사진에서 글자를 구분하는 기술을 OCR이라고 하는데 한 사진의 요소가 많을수록 예를 들어 한국어 하나보다는 한국어랑 중국어 이렇게 요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텍스트를 따로따로 구분해내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찍어서 올리는 사진들에 한국어 혹은 영어 그리고 수식과 도형까지 섞여있죠. 이 앱은 바로 그 수많은 요소들 한국어, 영어, 수식, 도형을 따로따로 인식해 구분할 정도로 정교한 OCR 기술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답을 제공한 다음엔 학생이 물어본 것과 비슷한 난이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 제공하며 반복학습도 시켜주는데 이땐 4차 산업혁명의 상징 AI가 활용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야 인간아,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봤을 때 너 실력은 딱 이 정도거든. 그러니 인간아, 너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더 풀면 실력을 올릴 수 있을 거야.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과정 아니에요? 학생 실력 테스트해서 수준에 맞는 문제 계속 제공하면서 성적도 쭉쭉쭉 올려주는 거. 맞아요, 이거 족집게 과외 선생님들이 학생 성적 끌어올릴 때 주로 쓰는 방법이잖아요. 이제는 그들 대신 AI가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과외 선생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이 앱을 만든 사람들도 과외 선생님 출신이래요. 대학생 때 생활비를 벌려고 수학을 가르치다 이 앱을 생각해냈대요. 근데 이 앱을 떠올리게 된 사연이 좀 서글프고 또 한국적이에요. 지방에서는 과외를 하면은 뭐 학원도 딱히 없고 이거를 질문할 만한 것도 별로 없다 뭐 이런 호소를 했었고요. 근데 반면에 강남에서 과외를 하면은 수학 선생님만 3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똑같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쪽집게 과외 선생님을 둘 정도로 부모님의 돈이 많은지, 쪽집게 과외 선생님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지, 부모의 소득과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학력 격차가 심하니까 이런 앱을 개발해서 그 격차를 메워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제작자들도 비수도권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로 인한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이런 앱을 개발할 수 있었겠죠? 게다가 선생님에게 직접 물어보는 걸 꺼리는 10대들의 마음을 잘 파고들어 우리뿐 아니라 해외, 특히 일본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이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국내외 할 것 없이 폭증했다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하루 최대 질문이 한 500만 건 가까이도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현재 4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매달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앱 단점도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의 문제예요. 이 앱은 국어 문제를 풀지 못해요. 국어, 특히 수능, 비문학은 엄청 길잖아요. 이걸 사진으로 찍는 게 쉽지 않은 문제도 있고 AI 기술이 이 긴 글을 읽고 그 맥락을 이해해 문제를 풀 때까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단점은 뭘까요? 인간의 문제예요. 현재 퀀다에는 해답을 보고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혹은 앱 자체에서 제대로 된 답을 못 내놓는 경우 일정 금액을 내고 인간 선생님께 풀이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문제를 풀어준 대가로 학생들이 낸 돈 중 일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너무 적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풀어준 문제 건수로 돈을 받기 때문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 문제를 풀어줄수록 오히려 받는 돈은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교육 플랫폼을 지향하다 보니 정작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존 과외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쪽집게 과외 선생님들 기억하시죠? 시간이 지나면 퀀다와 그 선생님들 중 어느 쪽의 데이터가 더 정확하고 방대할까요? 퀀다 측에 따르면 초, 중, 고 12년 동안 우리가 배우는 수학 문제 유형은 대략 2,000가지, 문제의 개수는 200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데이터를 학습해 나가는 AI의 능력을 감안하면 정복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죠. 다만 그런 시대에도 AI가 감히 해내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학생들에게 공부할 동기를 부여하고 응원해주는 일은 인간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정말로 그런 때가 오면 학교와 선생님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주변엔 학원이 몇 개나 남아있을까요? 아니, 학원이 남아있긴 할까요? AI가 들어온 미래의 교육 현장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도 인간 선생님은 필요하지 않을까? 기계한테 카네이션을 달아줄 순 없잖아.